자, 마운틴 블레이드 아까 방종했고 이어서 갑니다. 아, 너무 징징대다 끈 것 같아서 드래곤볼 모으다가 이번에 다시 전쟁이 났죠. 정찰이고 하자 하북에서 저번에 이게 발라 일으키려고 하다가 다 날려먹어서 동사에 찾으러 가 서서는 못 찾았고요. 안 찾을 거고요. 7명이서 하게 됐습니다. 아, 전화는 그냥 통 편집해도 될 것 같아. 아니야, 그건 좀 그런가? 아, 전화도 올리긴 할 건데 너무 한 거 없이 찡얼대다 끝나서 좀 그런데 이번에 한번 반란 이렇게 보죠. 이겨서 이길 수 있다면은 약간 좀 힘드네요. 이기도 할까? 거절했네요. 그래, 가서 썰어버리죠. 근데 이번에 하기가 너무 좀 난해한데 반란만 일으키면 이번 거는 진짜 대성공을 거둘 수 있는 위치인데 반란 자체를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하북이 워낙 세서 지금 반란해도 못 지킬 것 같아. 좀 많이 기병 랜스차 지금 끊었죠. 말이 바리케이트가 돼서 막아줬습니다. 아, 이번에 좀 제대로 좀 해봐야겠어. 너무 아까 징징대 다 껐어. 너무 충격적이었어. 역시 방송을 딱 스틸 끊었을 때 댓글을 보면 안 돼. 특히 마블의 댓글은 보면 안 돼. 그 미묘한 그 트집. 아니야 또 얘기하지 마. 아, 근데 너무 지금 억울하긴 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 방패 안 들었다고 막 욕하고 말이야. 시간 막 타이머까지 막 세가면서. 됐어. 다 잊어버리고. 아, 근데 맞아. 근데 이거 솔직히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너무 트집만 잡고 다니는 있으니까 좀 그렇네. 야, 방패 한 번 안 드는 걸로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거는 진짜. 억울하네 좀. 좀 많이 억울하네 그거는 진짜. 너무 대놓고 시비 거니까 이거 인간들 이거 애기들이 한 거면은 이해하겠는데 말이야. 나이 먹고 말이야. 어찌됐건 오늘의 목표 이번 목표 이미 2시간 넘게 했거든요. 2시간 25분 했더라고요. 이번 목표는 일단은 반란. 일단 반란을 일으키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반란 일으키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하북이 너무 강해서. 나한테 밴당한 사람 아까 생방에 들어왔었나봐. 아, 좀 재밌더라. 약간 재밌어. 약간 이제 밴당한 사람이 들어와서 약간 이제 화내면은 뭔가 재밌어. 뭔가 기분이 좋아. 솔직히 벤 할만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사람이 이제 제가 벤 당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았거든요. 욕만 하고 다신 안 들어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간 기분 좋아. 당할만 해도 너무 트집 잡았어. 벤 당한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앞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사실 하북을 기점으로 내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사실 하북 병사 위주가 많기 때문에 반란 일으켰을 때 하북 병사로 갈아타면은 정말 편해지거든요. 반면 이제 위병사 별로 없고 색소로 담아서 성을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성을 먹고 유지를 하는 게 어렵단 말이지. 아까도 안 되는데 지금은 상황도 더 안 좋고 신비도 너무 훅훅 올라갔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자, 1000명인데 그래도 3명을 죽인다 기다리면은 쟤네가 신기하네. 저 병사로 아무리 그래도 공성까진 못 올 것 같고 그래도 꽤 많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좀 그렇네요. 예, 약간 이제 이건 좀 부담이 큰데? 공성 자체도 약간 손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혀 손해가 없는 상태로 이겨야지 득을 보는 시점이니까. 180명에 들어있는데. 이거 근데 먹으면 좋긴 하겠다. 무기병이랑 효기병이 몇 마리 있는 거니 저거? 필드에서 좀 먹어보자. 하북을. 명예도 쌓고. 와, 너무 많다,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맞아, 영상마다 막 초단위로 찍어가면서 트집 잡는단 말이야. 너무 짜증났어. 그 초단위가 쭉 있길래, 뭐지 하고 봤더니 약간,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약간 이제 자기, 이제 본인이 이제 보시고, 재밌었다 싶으신 부분 찝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 난 그런 건줄 알았거든, 처음에.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빠. 방패 안 들은 거막 찍어놓고 말이야. 오더 잘못 내린 거 찍어놓고 말이야. 그냥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막 이제. 욕하고 말이야. 야, 이거 솔직히 화낼 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짜증났어. 그 노력, 그 트집을 잡은 그 노력이 굉장히 짜증났어. 트집을 잡기에 그렇게까지 했다는 그 노력이. 아, 근데 좀 불안한걸? 너무 많아. 내가 어떻게 손대기가 좀 애매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그래서 내가 개별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공성찬이랑 이제 또이또이 해서 좀 이런 식으로 금액을 좀 남겨봐야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돈이. 돈이란다, 이게 포로가. 포로 좀 덜어내서 돈도 좀 해서 용병도 사고 배를 불려놔야겠어. 너무 적어 병사가. 첩기기라도 좀 데려오자. 지금 모든 도시에서 아마 제 지금 도시가 가장 수비가 튼튼할 텐데 나라 하나에서 총사령관 오긴 좀 애매할 정도. 아, 빨리 싸우는 게 나아. 괜찮아. 자, 붙잡힐 거면. 안 잡혔고요. 200명까지는 이기지 않을까? 풍경기병. 꽤 병사 질이 좋거든요, 지금. 200명까지는 이길 것 같은데. 좀 이겨두자. 어차피 여기서 계속 해야 되고 이거 못 잃을 것 같아. 양쪽에서 들어오는 병사를 내가 지금 당해낼 수 있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할까? 아, 참나. 제 명성을 까지 말고 내 명성을 올려주지. 필요도 없는 대신 내려가는 거는. 가자. 오네. 아, 그렇게 들어가면. 부채맨이잖아. 아, 뭐 적이야? 아, 적인지 악어인지 구분도 안 가. 다 똑같이 생겨서. 부채맨 떨어졌다. 부채 들고 다니니까 되게 웃긴다 얘. 적기 때문에 적이 안 보여. 뭐야 또. 잡았지롱. 600 주네, 600. 야, 이 겸비. 어우, 겸비 아주 아름답죠? 이런 걸 원했거든요. 아, 나보다 빠른 게 어딨어? 반칙이야. 야, 상위 병종 많은 것 봐. 부채맨들이 병질이 좋은가 봐. 괜히 부채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아마 이기겠죠. 수도 비슷했고. 내가 약간 많았나? 20명 많았나? 기원비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 배가 꽤 나죠. 사실 2부 데드라이징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못했어. 아, 너무 못했어. 저번화 저번화 진짜 통편집감이야. 변한 게 없어. 저 저번화랑 비교해서 2시간을 넘게 했는데 시간을 버렸어. 교환비가 차이가 심하지만 항상 저는 이제 상대할 병력이 많기 때문에 좀 손해죠.
사복 병사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건 좋긴 한데 이렇게 죽어 나가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병사를. 아 물론 교육해주는 거 교련을 잘 찍어놔서 빠르게 올라가긴 하지만 단순하게 티어만 올려도 며칠은 가니까 며칠이면 다 회복될 것 같아. 불안해. 도시 두 개나 날려먹은 나라치고는 너무 회복력이 빨라. 장춘화가 잡았어? 장춘화가 잡을 능력이 돼? 왜? 풀어주겠네. 야 진짜 엄청나게 올라간다 친밀도. 신박한데? 병사 데려갑니다. 중창병이 나와버렸어. 바다 팔아버리자. 와우 나 말 없는데 잘 됐네요. 절름발이어도 마갑이면 나름 쓸만하니까. 얘네는 그냥 낭인으로 가겠습니다. 뭐죠? 협객으로 올리죠. 이렇게 깎아도 크게 차이가 없어. 형형 아 평양까지 와야겠냐? 일로 넘어온 이유가 뭐야? 그리고 도시 먹겠다고? 아, 도시는 절대 안 되지 이거는. 아무리 많아도 도시가 한번 막으면은 내가 바로 역공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좀 왔네요 얘네들. 아 너무 많다니까.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오늘은 그래도 핸드 오브 페이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9시기 때문에 이거 방종하면 한 11시쯤 될 것 같아요. 밤 야 오랜만에 마블 2연속 가네요. 돌려 잘 못하는데 이건 돌릴 게 없어. 너무 징징댔기 때문에. 징징대느라고 시간이 2시간이 갔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징징대는지 모르겠어. 야, 영상 안 보고 욕하는 거랑 영상을 보고 욕하는 거랑 타격이 좀 다르네.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트집을 보니까 야 확 온다 진짜. 엄청나다. 거그로의 천재야. 여태까지 그 애기들의 장난식 그 트집이랑은 차원이 달랐어. 그 세세하게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야 썸네일도 어른이라서 더 짜증나. 야 애가 그랬으면은 야 너무하잖아 진짜. 야 이거 인간적으로 아야야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 것 같은데? 야 다 보여봐. 이거는 뭉쳐야 된다. 수락한다! 일기토를 수락한다고? 제정신이 아니구만. 야 영주가 3명이야? 나 이거 내릴래. 내려야 돼 이거. 내려서 나한테 불러야 돼. 뭐라 그래. 불러놓고 패 죽인다. 야 쟤 저렇게 긴 무기 써? 봐봐 방패 없냐? 방패 있네? 방패지 저거? 잠깐만요. 어 야 뭐야 나 일기토 포기 안했어. 야 제가 안 온 거라고. 어우씨 왜 이렇게 세냐 얘 진짜. 됐다 죽었다. 왜 이렇게 세냐 다? 아 스카이림 다시 할 겁니다. 원래는 스카이림을 거의 매번 돌렸어요 회차를. 근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기다리는 게 이번에 이제 추천받은 걸로 좀 하려고. 제 추천충이기 때문에
게임도 사실 추천받은 걸로 사거든요. 이번에 추천 들어오면은 추천받은 걸 내에서 야 도주했네 우리 애들. 야, 빼야겠다. 솔직히 이득 봤다. 저는 스카이림은 항상 합니다. 사실 마블은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스카이림은 그냥 아 마블은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하라는 댓글이 많아서 하는 거지. 스카이림은 항상입니다. 스카이림 기본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이제 추천받은 모드가 좀 쌓이면은 그 모드를 위주로 적용을 할까 해요. 사실 뭐 이번 주 월요일쯤에 제가 휴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좀 찾아놔도 추천은 봤습니다. 근데 저기 유튜브 댓글창에 링크 달아주시는 분들은 링크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유튜브 그거 뭐지? 그 필터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 설정을 해놨는데 유튜브가 이제 욕이랑 그 링크는 다 이제 그거를 해버립니다. 스팸으로 분류를 해버려서 제가 이게 댓글이 아마 안 써질 겁니다. 예. 유튜브 기능으로 분류가 돼버려요. 글로. 그래서 가끔 댓글 쓰고 댓글이 등록이 안 돼있다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필터링이 걸린 겁니다. 제가 필터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고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되게 너무 많다 진짜. 너무 중국 게임 너무 이거 물량 너무 심한데? 야. 와 이게 뭐야 영주 4명 들어있어? 못 먹겠는데? 반란 뭐야? 반란 언제 일으키냐 이거? 이거 애초에 반란 일으켜도 내가 못 버티겠어. 동맹이 없어서. 창병. 기병 쪽으로 빨리 타야겠네요. 17자리를 빨리 해서 17자리는 궁병을 넣어서 수비에 추가를 해도 되겠다. 너무 헬인데 갑자기 내 쪽에 손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 설마 뭐 이거 아니지? 신도는 안 먹히겠지? 아무리 그래도 신도가 여기보다 많기 때문에 질도 다 좋은 걸로. 난 넘어가자 일로. 아 큰일 날 뻔했네. 잡혔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아 너무 많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아 너무 많은데? 그냥 아예 한 번 때리고 좀 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많으니까 이거는 맛있겠는걸? 선등사병 있는 건 조금 그렇네요. 1시간 허전은 괜찮아. 야 왜 안 풀어져? 이거 먹고 도망가자. 먹티 각 100명이면 그냥 씹어먹지. 포로도 다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17자리 채우면 되죠. 여기서 죽은 것도 다 채울 수 있고 특히 상위병종을 데려갈 수가 있으니까. 포로는 왜 저렇게 꾸준하게 들어가 있는 거야? 공격을 안 가는데 영주가 그렇게 많이 잡아먹었나? 영주가 많아서? 처음에 영주가 약한 이유가 있었네. 세니까 약한 거였어. 얘 뭐냐? 왜 걸어오면서 활을 쏘냐? 뭐지? 뭐 저 남자다운 뭐지? 아 너무 많다. 그리고 멍청하다. AI. 아야야야 동료가 뒤에서 막아서 공격이 안 나가. 아우씨. 나 옆으로 빠질래. 아 동료가 더 적이야. 경비 안 나오잖아 이러니까. 내가 때려 나오는데 됐구만. 빨리 가서 좀 제거를 해놔야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네이버 TV로 보시는 분들 다. 아, 이번에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네이버 TV에도 스카이림이 올라가죠. 이번 그 컬러풀 매직 모드가 조회수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고 유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썸네일이 이제 전투용 놀이를 좀 했더니 그런 거로 다음에도 이제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들 건데 사진 찍는 걸 신경 많이 썼거든요. 만드는 건 금방 만들어도 도중에 한 명 한 명을 찍어내는 콘솔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네이버 TV도 약간 이제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지. 그리고 댓글에서 이제 약간 이제 너무 설명을 덜 했다, 약간 스카이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만한 말들이 있었다 해서 이제는 설명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른다기보다 요즘 유튜브는 자면서 보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유튜브는 재밌는 영상이 너무 많아서 막 편집도 기가 막히게 한 영상. 솔직히 TV 방송보다 편집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유튜버들 영상 보면은. 저는 뭐 재미가 후달리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농민이 50명이 나왔냐. 뭔 경우냐 이거는. 와, 너무 많은데? 야, 이거 무의병 27명, 효기병 12명이라고? 충창병 빼, 낭인 빼. 와, 너무 잘 나왔는데? 아, 잠깐,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이거? 그냥 데려가고 11명을 더 빼야 돼. 거슬리니까 이런 애를 빼자. 시프트로 빼. 와, 너무 잘 나왔어. 믿을 수가 없어. 완전 비트코인이야. 이거 합니다. 여기서 반란각을 재면 진짜 너무 좋겠는데 당연히 못 먹겠죠? 네. 군영에서 수비 병력. 여기서 이제 무의병을 넣겠습니다. 강력한 무의병을 넣어서 이 정도만 있어도 나는 충분히 이제 될 것 같고. 상대도 좀 뭐야, 두령을 어떻게 낚아왔어. 가죠. 음식 먹고요. 아, 만약에 내가 지킬 여건이 된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반란 일으켜버리면은 편해지거든요. 사실 우리 위나라가 공격을 심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 아니고서 다다다다 야, 한번 해? 솔직히 이긴다. 솔직히 이길 자신 있어. 하다가리 하자. 이거 내가 먼저 시비 걸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뺄 수 있죠. 일기토 함 떠! 일기토 함 떠! 갑니다. 명성을 가져가. 이번에는 택도 없다. 말리게이트 말 딱 세워놓고 바로 때려 죽인다. 나 앞으로 가. 나무를 사이에 껴야 돼. 나무를 껴야 돼. 나무를 끼고 내려야 돼. 어디 있어? 건방진 녀석. 어, 나보다 빨라. 나보다 빨리, 훨씬 빨라. 난 꼈어. 난 꼈어. 하지만 졸라 튼튼하네 진짜. 난 두 방이면 죽는데. 하지만 그만 좀 뒤져 좀. 아, 더럽게 세네. 미친 게임, 쓰레기 게임. 어우 씨. 밀어버려. 그렇지. 요 멍청이 누구신가? 그렇지. 아, 근데 영주 어디 갔어? 한 놈 더 있을 텐데. 깔끔하게 쓸어 담을 것 같은데. 너무 잘 나왔는데. 이거 1기토 이기면은 적병사 도망을 가서 훨씬 약해지거든요. 엄청 도망가죠. 한 번에 나온 병사에서 도망을 가서 빠져버리면은 전투 배율에서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기기까지 하면은 너무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 일기토 외에는 내가 다수를 이기는 건 좀 어렵겠다. 전 상위 병종이 없어서. 아, 이번에 뺏은 게 있지. 뺏었으면 되겠네. 상위 병종 만드는 게 손해네. 애초에 만들지도 못했지만
왜 안 만들어지는 거지?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 근데 안 만들어도 다 끝낼 것 같다, 게임 자체는. 아, 이거 교환비 좀 회수 당하겠는데? 도주 35? 이거 계속 도주를 안 하죠,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5대5? 5대5죠, 지금? 5대5, 5대5네. 확 끌어오죠, 지금? 교환비? 아, 이거 새로 나왔고요. 5대5, 5대5야, 5대5. 이거 그래도 수술 때문에, 기절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이 이득을 볼 거라고 믿습니다. 이230 빼가면은 많이 빼가지. 내꺼 병사는 보충하면 그만인데. 빨리 잡자. 내가 맞던 딜을 넣던 조금 이득 골라면은 내가 서야지. 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더럽게 많아. 아, 그렇게 많아 진짜. 야야야. 뭐가 있길래? 아, 말 지나가는 것 때문에 공격 안 되는 건 오바잖아. 많이 잡았다. 엄청 많이 잡았다. 11명 죽는 정도면은 뭐 이제 갔다 올 시간 동안만 버텨주면 어떻게든 반란각 재겠는데. 아, 나 얘네 입장에서는 같은 편 되는 건데 너무 안 내주는 거 아니야? 총사령관은 우리 총사령관은 믿을 게 못 되고 일단은 200을 뺐고요. 아마 대기를 했기 때문에 200만 이번에 200만 계산하면 될 것 같네요. 800명 정도 있다는 건데 수석으로는 절대 못 맞고 단순히 영주만으로도 압박이 심하니까 이번에 일단은 재생을 해서 결과를 좀 보고. 아, 이 게임이 좀 조금 뭐야, 나 완전히 이긴 거 아니었어? 아, 좀 남았네요. 진짜 일기토 하나? 그렇지, 하자. 그렇지, 이번에도 떡상이죠. 이러면 영주가 두 명인데 한 명 일기토 해버린다는 건 두 번째 나온 영주가 여기서 나와서 일기토 한다는 거죠. 잘 됐어. 아, 이번 거는 좀 벽이 없다. 말리게이트 각이다. 이리 와. 내려 말해서. 더러운 말에서 내리란 말이야. 누가 활 들래? 누가 활 들래? 온다. 야, 이거 망해, 이거 망해. 오면 망해. 왔다. 와서 수업하고. 아, 말 왜 이렇게 튼튼하냐? 아, 말 잡았죠? 붙어 싸우면 되죠? 촉? 촉? 됐다. 죽어라 좀! 죽어! 아, 왜 이렇게 멀리 날라가 얘? 견갑이라 그런가 봐. 왜 이렇게 튼튼해 진짜? 미친 게임 아니야? 야야야, 망했다 야. 그만 가. 문어코 왜 이렇게 잘하냐?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빼. 씨. 아. 너무 튼튼한 거 아니냐? 하. 그래도 많이 까놔서 이기지 않을까? 일기토 해. 야, 저 완전 지능형 같은데. 역시 체력이 많아서 그런가? 아, 너무 튼튼해. 말도 안 돼. 말 죽었나? 안 죽었죠, 말. 아, 여기서 싸운단 말이야? 참나 이거. 군기병이라서 좀 힘든데? 일단은 내리고 끌고 와서. 아, 미쳤. 아, 미쳤. 수업하냐? 하겠구나. 아, 말은 인간적으로 말 몇 마리 타는 거야? 뭐 형제 말이야 뭐야? 들고 온다.
입혔다. 입혔는데 이름 개손해져? 안 맞지 저걸로? 아 이거 너무하네 얘. 아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오반데? 아 이건 솔직히 반칙이야. 지금 말 죽인 다음에 활로 싸우는 이렇게 통 어딨어? 활못 쏘게 해야지. 이리 와봐. 아 이런 게 어딨냐? 아 지금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붙어. 바짝 붙어. 아 무슨 그딱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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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가 너 뭘. 아 미친 게임 데미지 몇 들어간 거 이거. 아. 뭐 저렇게 저력이 많냐? 이거 이겼죠 무조건 이거 도망가니까? 아 상대 20명 정도 많았는데 도주가 아마 20명 넘게 할 거기 때문에 내가 20명 잡으면 이득이고. 아이고 뭐야? 아 중보병이었구나. 아 근데 중보병은 딜이 들어오네? 경험비 좋네 이기겠네 그냥. 병 질도 차이가 나네. 아 이거 230몽도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잡냐 이거. 나 이거 동료가 무쌍하던 시대가 아니 갔어 지금 이제 아니야. 보병 조합을 한번 짜야 되나? 기병 없이 힘들 것 같은데 기병이 너무 특기를 많이 받아서 단순하게 평지기도 하고. 잠깐 교환비가 많이 안 좋은데? 도준을 일단 30명 했어요. 내가 잡은 거면 이제 딱 30이네 그러면은. 1대1 교환하면 이기겠다. 아니 1대1 교환하면 내가 너무 출혈이 큰데? 나 징집하러 가면 오래 걸리는데 이제 너무 많이 잡으면은. 딱히 뭐 포로가 있어서 내가 포로를 나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일단은 위나라를 반란을 일으키면은 가난하게 만들어서 계속 이제 병사를 깎아먹어서 나는 수비만 하고 땅에 병사만 많으면 수비는 되지.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가 깎아내게 한 다음에 나도 조금씩 깎아먹어서 반란을 완성시키는 형식으로 나라를 하나 없애는 걸로. 조조 없어지면 조조가 없어지겠지? 아 이겼죠? 다행이다. 자동 전투까지 갔으면은 내가 졌을 텐데 그렇게까지 안 갔네. 어우 야 어우 야 호우 아, 언제 잡냐? 20마리 맞냐?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중립이 진짜 세긴, 아, 그, 상위병 중 진짜 세긴 세구나. 아, 바닐라보다 훨씬 약한 거에서 바닐라보다 훨씬 센 걸로 넘어가 버리니까. 기본 병적으로 힘드네. 삼국지 모드가 인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기 스트리머 분들, 유튜버 분들이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처음 할 때는 없었거든요. 예, 저는 뭐 띄엄띄엄 하긴 했지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최신은 최신 모드 그런 건가 아니면 호불호 갈려서 그런가? 한국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중보병, 정예기병. 아
다 데려가야겠다. 아, 좋네 방패 괜찮네. 노세한 초원마 똑같네 똑같아. 이거 돈은 되네. 포위가 풀리면은 좋겠는데 안 풀리겠죠 아마. 아 음식 없다. 인자? 어우 마침 있네. 지방 정예 좋고요. 영주로 벌었으니까 너무 편한. 아 쟤 넘어가면은 뺏기겠다. 그냥 뺏기면 포기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네. 병사 너무 많아 저기. 어우 완전 이 동네 완전 개작살났네. 어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이겼죠? 어 배위에서 싸우면은 노예들이 잘 싸우기 때문에. 노예들 말 태워야겠는데? 기병조합 짜서. 노예 합류가 너무 느리니까 약간 손해가 생기네요. 싸움도 좀 덜하는 것 같고. 아 이건 내가 죽겠다. 그냥 여기 서있어야겠다. 아 그 왠지 맞고 죽을 것 같다. 활 맞고 죽을 것 같다. 아, 영주가 적이니까. 거실에 설치한 에어컨은 무슨 기능 때문에 전기료가 적게 나간다 그랬는데 정작 내 방에 있는 거는 그게 없네. 자리가 너무 남아 스탠드를 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싸먹겠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예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가 같이 주기 때문에 여기 와서 소모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 여기서 얻어가야 되는데 게임 풀리려면은 뭐냐 얘네. 죽더라도 좀 때리고 죽어야겠다. 아우 너무 야 노예 붙으니까 그냥 얄짤 없죠? 여거지 그렇게 데미지 안 나오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쟤네? 왜 이렇게 약하냐? 헤드샷은 잘 나오네. 좋아요. 나름 숟가락 얹은 느낌인데? 체력도 딸 필요로 살았고. 농민 둘. 아 농민 둘은 됐다. 여기 징집하기로 한 거 아 너무 헬인데 이거 잠깐 너무 헬인데? 나 허창에서 대기해야 되는데 이거? 살려면은? 아 제발 가줘 진짜 제발. 아 너무 헬이야 이거. 야 이거 너 이거 괜히 왔다가 피똥 싸겠어. 아 다 팔자. 얼마야. 아 두령은 60원밖에 안 하네요. 나 두령이라 그래서 좀 센 줄 알았는데 비싼 줄 알았는데 엄청 약하네? 중장 공병보다 훨씬 싸잖아. 뭐야 노예상에 두 명이야? 아니죠? 아 기병. 아 기병 정도면 뭐 얘네 뭐 먹고 살길래 이런 거만 파냐? 포도 하나? 독한 놈들. 아 이거 돌아가야겠다. 아 기본적으로 전쟁 게임입니다. 아 너무 많은데? 이거 위나라 그냥 망하겠는데 내가 뭐 할 것도 없이? 낭인? 여행자야? 낭인 다섯 명 마침 있네 낭인. 아 너무 헬인데 돌아갈 수 있긴 한 거야 이거?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빠르게 모병 좀 해서 올라가죠. 하복을 잘 타서 가면은 진말이 필요하다. 이건 솔직히 진말 있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진말 좀 사야겠는데? 너무 느려. 일단은 살 것 하고 두 자리 남겨서 하나? 아 노세한 거 하나? 영마는 아니고 진말 하나가 0.5였나? 아, 진말의 기준을 잘 구분을 못하겠네요. 일단은 갈 수는 있는데 아 이 청약 때문에 그냥 가야겠다. 오 야 뭐야? 안 뺏겼어 이거? 어 잠깐만 안 뺏겼다고? 안 뺏길 수가 있어? 강용 아 약간 대기를 하죠. 이제 뭐 가까이 붙으면 바로 들어오거든요. 이미 포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유한 거야 지금? 이거는 조금 대기해보자. 제가 포위했으면 일단 하복은 못 오기 때문에 그쵸? 형영에서 와야 되는데 형영이 오기에는 번거롭죠. 다리를 건너야 되니까. 아 이런 편해지죠. 반란하겠는데? 잠깐만 먹고 오자. 괜히 애매하게 싸우지 말고. 하... 아니야 아니야 이거 걸어놓자. 괜히 해서 포위 풀렸는데 하복이 와버리면 내가 지니까 형형이 포위를 하는 상태로 대기를 해놓고 추가되면 그냥 빼버려야겠다. 그냥 아예 못 막으니까. 음식이 부족한데? 아 너무 헬게임이잖아? 이렇게 헬게임이었나? 아 형형 밀렸죠. 포위 아직 안 풀려. 형형 포위가 풀려야지 하복이 오기 때문에 하복이 먹을 때 여기밖에 없고 이거를 형형이 먹어가지고 내가 살려놨네 제가. 이거는 물러났죠 지금. 다음 거 추가되기 전에 어차피 사다리 올리려면 시간 걸리니까 바로 음식만 보충하고 오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헬게임이잖아. 경기병으로 일단 기병 올려놓은 보용보다 100병 정도 세기 때문에 기면 게임 병종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비싼 게 짱이야? 아 주점에 추가 병사 있나? 협객 쟨 뭐야 여행자. 너무 프리한 거 아니야 여행자 장비? 아 참 황당하네 쟤. 포위가 지금 풀려있는 상태죠. 여기서 공략을 다른 사람한테 배치해주면은 내가 반란 일으킬 수가 있는데 배치하느냐가 문제지. 어 근데 골을 오 야 잠깐만 오늘 11시까지 할 겁니다. 잠깐만 준다고 나한테? 이것도 준다고? 도시 두 갠데 나? 아니 왜? 나 짝사랑하나? 뭐지? 아니 너무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걸 준다고? 여기까지 준다고? 나 반란 못하잖아 이러면은. 아니 골 때리네 얘네들. 아니 100명만 빼보자. 못 빼가는 게 딱 깔끔할라나. 구이병 이렇게 많아? 아이고 강공병 빼가자 그냥. 아 다 못 들어가네. 왔다 갔다 하지 뭐. 아, 가까운데 뭐 한 걸음인데 뭐. 와 어썸하네. 나 그것도 가져가겠습니다. 그 보조로 가져가는 걸로. 건설이었나? 주부대 부하조련이랑 부하조련 안 될 때까지 세 번인가 보통? 그리고 식량 지원 2000석 건양 5개 5개 들어가 인벤토리에? 아 잠깐만 아 뭐해야 뭐해 뭐해야 뭐해 뭐해 아 개놀랐네.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잠깐만,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저거? 저 지금 나 먹겠다고 오고 있는 거죠? 닿으면 죽어요. 버려야 되거든요? 닿게 되면은? 이거 너무 많아. 못 막아. 오야 간다 간다 간다. 이러면은 수병. 아 너무 헬게임인데? 이거를 혓바닥만 내밀고 간다고? 아 이거 너무 이거 여기서 빼가면 안 돼. 이제 나 못 막어. 일단 120명 뺐어요. 반대쪽 빼야 되거든요 이제? 아 야 잘 넣어놨다. 이거 꽤 많이 넣어놨는데 나름. 후회 안 하는데? 이번 거는 좀 많이 데려오고 싶은데 가다 붙잡히면은 그냥 게임 끝나거든요 그냥? 계속 이거까지 뺏길 수도 있어요. 100이 넘기 때문에 혼자서 못 들어가죠? 그리고 누가 포위 건 거야? 형이 걸었나? 형이 걸었죠? 그러면은 아예 하복이 못하네 포위를. 아 이거 이러면 나 이거 이러면 나 게임 좀 애매해지는데 또 이거 웃기네 이거 게임 또 골 때리네. 이거는 아 솔직히 이거 노병 데려가자. 공격 많으니까 노병 데려가겠습니다. 아 43명씩 데려와 기분 나쁘게. 저렇게 먹으면 개꿀이죠. 이거 못 건드리죠? 채우는 동안? 와 이거 대박인데?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나 반란 못 일으키는데 청아 먹어야지 그러면은. 여기다 500 꽂고 그러면은 그냥 반란과 동시에 나라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지키는 게 까다롭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그거는. 아 나 군량 못 받았네. 아, 근데 군량 한 번 못 받으면 한 번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영마 없죠 지금. 영마가 아니라 진마 없죠. 아 다리 지났어. 야 잘 풀린다. 역시 2부 마블하게 잘했어. 잘 풀렸네. 아 대박이네. 아주 좋아. 한번 징징대더니 잘 풀리잖아요. 이게 다 여기다 왜 왔어. 아래를 가야지. 250이면은 내 생각에는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한데 더 이상 빼오는 것도 조금 무리수라기 때문에 저것도 490밖에 없는데 이것도 590 있고 영주가 도와주는 걸 계산에 넣으면 안 되고 내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징집을 해보죠. 아유 포위가 안 풀리네. 안 풀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얘네 들어오면은 끝나니까 그냥 게임. 이번 건 내가 막아야 되는데 못 막으면 방종입니다. 그냥 방종이에요. 못 막으면 이거. 아유 너무 너무 위험한데 이거 진짜. 너무 부족해. 일단은 여기는 풀렸네. 여기는 이제 약탈이 안 풀렸고요. 뭐가 풀려? 14. 14에 2번 거 받고. 아. 안 뺏겼지?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갔는데 그냥 없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혀를 내밀었기 때문에 쟤네가. 개불안해. 빨리 가자. 여행자. 척구병 데려가고. 척구병 은근히 비싸다. 200원이 하나에. 20명이라도 좀 땡겨가.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건 확정이죠. 이거 절대 안 뺏기죠 이러면은. 하북이랑 평화조약 맺어버렸네. 하북 없어지겠는데? 하북 없어지겠는데 저러다가? 에이 설마 날 안 놓아줘. 나는 반란 일으켜서 갈라 그러는데 이거 어떡해. 그냥 조조의 땅이 되는 거야 세계가? 설마 나를 우대하는 것으로 세계 정복을 노리고 있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신세계인데? 신세계인데 이거 형이랑 한번 때려야겠는데 이 정도면은? 너 이거 어차피 평화조약 있기 때문에 못 때리죠? 그냥 나 징집이나 하면 되죠 그냥? 아 신세계잖아? 와 미쳤네? 아 명성 먹었는데도 13자리밖에 없네? 와 여기를 때렸단 말이야? 이 먼데를 와서?
왕소 전쟁이 좀 땡겨져 오고 있네요. 미묘하게. 아, 먹을 데가 없다. 가자 그냥. 착용. 아, 밥이죠? 아, 경험치 캡슐이죠. 좋은 착용이야. 오랜만에 만났다. 야, 진작에 만나고 싶었는데. 야, 황송하다 아주 그냥. 어? 저거 나 한 방에 죽기 때문에 먼저 보냅니다. 뭐 먹으러. 좋아요. 들어섰죠? 두면 잡겠다 알아서. 착용 잡았고. 아, 역시 회남이지. 아, 너무 재수없는 아저씨 개그 같긴 한데 솔직히 회남이 보면서 나 회 먹고 싶긴 하네. 저희 동네에 맛있는 횟집이 있기 때문에 약간 습기다시가 좀 땡기는데. 원래 이게 어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회를 말하니까 회가 먹고 싶잖아. 이거는 이름 개그가 아니라 저질 개그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심리지. 개그를 친 게 아닙니다. 절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회회거리니까 회가 먹고 싶은 거야. 빨리 가죠. 어, 잘 싸운다. 아주 끝내주게 싸운다. 애초에 장병기에서 타격계통의 기술을 쓰기 때문에 눕는 거 데미지 잘 박혀도 기본적으로 죽질 않아서 이득이죠. 이기기만 하면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경험치 캡슐. 개꿀. 아, 나와봐. 어우, 너무 아프다 근데 진짜. 아프긴 더럽게 아프다. 장준아 못 퇴소했으면 나는 피똥사겠어 진짜. 와, 근데 나 저거 줄줄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어, 왜냐면은 이거를 내가 먹으려고 진짜 진심으로 먹으려고 활동을 하면은 거부를 해야 되거든요. 좀 거부를 안 했어. 왜냐면은 거부를 해서 좀 시간을 벌면서 내 점수를 따놔야 되는데 없어 그런거. 왜냐면 너무 드래곤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료들을 찾으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정통성이 너무 올라가 버렸어. 의도치 않게. 그리고 다음은 내 생각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도시 일성인데 다음 건은 뺐겠지. 이번 목표는 형향을 때리면서 친밀도를 올리거나 포로를 해서 돈을 벌거나 하면서 내 이제 주머니를 채우거나 명성을 채우고 공방을 짓겠습니다. 공방을 더 지어서 수입병사에 많은 투자를 하겠어요. 목표는 일단 500보다 높게. 이번 성 수성 좀 애매한데 수성 좋은 성이면은 한 300으로 해서 억으로 끌게 한 다음에 일부러 거기 때리게 해서 거기서 다 싸먹으면 좋겠는데. 약한 성을 이미 만들어서 수성이 좋은 성을 내가 모르겠어. 맵이 다 이제 모드라서 다 바뀌어있기 때문에. 중창병 경보병 아주 끝내주게 나왔죠. 경창병. 야,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두 마리. 궁기병 다섯 마리는 좀 흠인데. 경기병 데려가자. 이렇게 데려가죠. 신병 하나. 야, 26마리. 캡슐 좋아. 가도 되겠다 집에. 얘는 얘까지만 이제 수비로 넣어놓고 너무 빠져버렸으니까. 아, 어썸한데? 휴식. 16,000. 도시 건설 계획이라도 좀 해둘까? 이 궁병으로 가죠. 그냥 궁병으로 쭉쭉 가서. 얘는 낭인으로. 중벼병, 중창병, 방공병, 경보병, 보병가. 아, 너무 애매한데? 스피 넣기가? 너무 적어도 또 문제기 때문에. 방공병 자체가 지금이 좀 하루 더 버텨야겠네. 하나 있구나. 하나 넣어. 있으면 좋지 뭐. 대기. 이번에 올라간 거 넣고 업에서 공략 받은 다음에 징집하면서 형 한번 휘저어 놓고 오면 되겠네. 아, 물론 휘저을 정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야, 이거 너무
내 나라인데 이 정도면 거의? 아, 이 게임 자체에서 별로 딴 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무런 뭔가 많은 것 같긴 한데 넓지가 않은데 잘 먹었다 너무. 여기까지 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모두 처음이라서 해보는 것도 있지만 오반데 이건 좀. 저것까지 줘버리는 건 좀 오바라고 생각하는데. 보병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아, 이거는 내 병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병이기 때문에 보병보다 근접이 강한, 백병장이 강한 이제 이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병에 플러스로 궁병이 후위. 이 조합 마음에 들어. 나 뭐 한다 그랬지? 아 맞다 맞다. 건설. 부하조련. 야 추나 레벨업 대박. 야, 너무 잘 주는 거 아니냐? 그냥 막 주는데? 이거 진작에 좀 할 걸 그랬네. 이거 시간 조금밖에 안 가는데다가 시간 가는 거 자체가 이득이죠? 아 너 너무 무식하게 생겼다 인간적으로. 사람이냐? 와 대박. 등급 좀 봐. 미친 게임이야. 강궁병 강궁 둘? 요거 조금 그런데. 아 좋다. 아 채우자. 아 오랑 아 오랑 평화했다고? 오랑 평화하는 건 뭐 농민 언제든지 쓰기 좋은 중립 좋아. 16,000원 이각 쪽으로 가서 하나 세워도 되겠는데. 갔다 올까? 병사 진집하고 가야겠다. 평양 때리는 건 약간 좀 힘드네. 조금 머네 그거는. 먹고 나는 이제 병사를 흡입해서 채워놔야 되는데. 9마리 9마리는 9명 아 본성 나올 뻔. 3명 아 약탈이야? 아 가자. 뭐야 내가 누른 거야 내가? 아 눌렀구나. 내가 클릭을 했는지도 몰라 이제. 큰일 났어. 중병 아 너무 징집이 안되는데? 아 지방노병이라도 데려가자. 숫자를 좀 채워놓자. 그리고 이게 뭔 일이냐? 호래간으로 튀자. 저 못 오지 그래도. 낙양에서 낙양 잠깐 낙양에 없네. 어 낙양에 그게 없네. 낙양에서 해야되네. 돈 되냐? 지방 적급형 내려가고요. 14,000원 있죠? 여유 있죠? 말 타고 가자. 말. 아이씨. 해서 그냥 가자. 저 말상인이고. 이게 뭐냐 얘는? 얘가 길드마스터인가? 또 길바닥에 있어. 문 앞에서. 공방 아싸. 아 점점 수익 떡상하죠? 딱 많은 게 약간 득을 보고 있어. 아 닌자 없네. 아까 있었나? 아, 원래 없었나? 이거 쫓아온다고? 나 왜 이렇게 느리냐? 아니군요. 어야야야야 200 뭐야? 됐다. 아 이미 잡혀있구나. 200을 잡혀있구나. 200 우리가 먹고 있네. 아 잘하고 있어. 200을 어떻게 먹었길래 50대 200이 되냐. 200이라고 떠있는데. 어 협객 좋아요. 아 4명 아 나 자리 다 찼나? 아 다 찼구나. 에이 아깝네. 만원 좋아.
아, 좋은데? 사냥으로 벌어야지. 일반 지역에서는 얻을 수 없는 사냥 수익. 달달하고요. 또 보병으로 올려버렸네. 와, 이렇게 많이 넘어가 있다고? 내 거 먹으려고 한 거야? 아, 잡아야지 그러면은. 뭐해. 아, 다 밀고 갑니다. 아, 이건 솔직히 안정화 시켜야 된다. 내가 반란까지 봤기 때문에. 뭐야, 벨기토라 저거 나랑? 500명이 있는데? 어, 이거 우리 영주 되나 궁금하다. 아, 영주 돼도 내가 할 겁니다, 참고로. 관색 정도면은 밸런스적으로 이길 것 같긴 한데. 어! 된다, 노소 이런 애 되네, 양습. 어, 나. 나야. 네, 들어와. 원거리 있는 거냐? 있네? 공기병이네? 심지어 활 들고 있네, 지금? 아이씨. 못 하냐. 어우, 야, 이제 무슨 환실 저렇게 잘 당겨. 딱 돼. 야, 딱 돼. 이리 와. 이게 일기토야? 어, 야,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잘 당기는데? 내 장전할 틈도 없어, 심지어. 당기 시작하면은. 근데 의외로 잘 못 맞춘다? 어디서 내려! 너는 중갑이라서 안 튕길 것 같구나. 아니고 튕긴다, 엄청 튕긴다. 야, 엄청 튕긴다. 아, 너무 튼튼한데, 인간적으로, 씨. 나보다 20배 튼튼한 것 같아. 방어력도 엄청나. 너 하다가 볼트가 부족하겠는데? 지금이다. 사실 이걸 기다렸지, 나는. 너가 스왑을 하는 그 순간 머리를 때리기 위해서. 스왑 해봐! 어디 한번. 건방진 녀석. 이걸 노렸지. 뭐야 얘는. 근데 수업도 못하고 죽었네. 옷이 무거워서 그런가봐. 우리 코스튬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안되네요. 애초에 숫자 차이도 압도적이고. 아, 여기서 일기토를 거네. 개웃긴다. 애초에 도망가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 얘네는 그냥 20명 남았네요. 언제 다 잡냐 근데? 우리 병사 너무 적어서 어쨌든 안 돼. 얘네도 어쨌든 한 것 같긴 한데 뭔가 따라잡는 수준이 예사롭지 않아. 일기토 재밌네. 그냥 전쟁 게임 하는 것보다 재밌네. 나중에 후달리면은 거절해버리면 그만이고. 별로 손해보는 것도 없고 거절한다고 해서 이긴다고 해서 이득 보는 것도 별로 없어. 이득은 많이 보는 것 같네. 귀찮을 때 거절하고.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는 거절을 안 한 것 같은데. 어, 그쵸? 일기소가 뭔지 몰랐을 때 좀 거절한 게 있긴 한데. 중국 모드라서 믿을 수가 없었어. 일기토라는 기능이 존재한다는 걸. 잡았나? 이거 좀 비열하긴 하다. 내가 지면 빼버리면 되잖아. 그냥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패널티 없는 거 아니야. 뭐야? 배에서 싸워? 아, 배가 될 위치였지. 다리 앞이었지. 아, 배고프다. 야, 잘 풀리는데? 역시 한번 조절, 역시 한번 말아먹어야지 다음에 잘 되는 법입니다. 저번에 어제는 또 핸드 오브 페이트를 말아먹었거든요. 다음에 핸드 오브 페이트 하면 바로 볼 거예요. 내가 만 게 아니지. 그 버그 때문에 공격을 못 하는 건데. 공격을 못 하는 버그가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한번 보는 것도 어떤가요? 공격이 안 되더라고. 공격 키를 먹었는데 인식이 안 돼.
놀랐잖아, 나. 내가 못 맞추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맞출 수가 있지? 이 숙련도면은 할상 찍은 대로 나가야 되는데? 맞았다. 방금 안 맞은 각이었는데 어떻게 맞았냐? 뭐라고 오지구요? 이건 어떻게 안 맞았냐? 아, 비켜봐. 야, 노예들이 나가는 거 너무 좋아. 손해가 없어. 이득은 많이 보고. 이득 가득, 이득 그득, 손해 없음. 뭐야 이거? 뭐야 얘? 어디서 치사하게 혼자 졸렬하게 배에 숨어 있었어 여태까지? 얘 나랑 싸웠던 애 아니야? 아, 방해된다. 아, 내 건데 왕도가 먹었네, 저 치사한 놈이. 초고 하이스펙이긴 해도 역겹네요. 아, 잠깐만, 이거는 가져가야 돼. 하나, 둘, 셋. 아, 이거 가져가야 돼. 하나. 아, 이건 모았더니 다 빠져나갔잖아. 어, 왜 이렇게 티어 높은 게 하나씩 나오냐, 기분 나쁘게. 아예 많이 나오던가. 아, 이거 지나갈 수 있냐? 지나가면 잡힐 것 같은 이 더러운 느낌 뭐지? 나 일단은 내 공략으로 가야 돼. 뭐 나랑 다이다이 뜨자는 거야? 100명으로? 왜? 이렇게 또 한 번 떠? 아, 참나. 한심한 녀석. 일기토 졌으면은 진짜 질지도 몰랐는데 저걸 안 뜨네. 어떻게 보면 끔찍하긴 하다. 적장이 쓰러져서 부하들이 도망갔는데 다음 적장이 또 있어. 같은 녀석이. 너무 무섭잖아. 오우, 예. Yeah. 가끔 이런 것도 좋구만. 양손 무기는 25%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불이죠. 근데 데미지랑 속도 너무 빨라서 속도 그냥 세다. 개쎄. 아, 뭐야, 누가 말 여기 세워놨어. 나 때려야 되는데. 야, 은근히 세다. 하긴 신발 방어력이 165인데 약하면 안되지. 아아, 3이구요. 딱 돼. 100명 왜이렇게 강하냐. 어, 나 죽었어? 어, 내 코스튬을 뚫다니 제법이야. 아, 교환비는 야, 두 배도 안 나오네요? 아, 이거 좀 혐인데. 아, 동료가 이제 꼈기 때문에 확 가져올 겁니다, 교환비는. 기병이라서 노예가 합류를 못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간 거고. 합류를 한 이상은 이제 다르지. 노예 존재감이 너무 커서 그냥 아싸리 구경지업 짜도 괜찮겠는데? 스펙이 낮아도. 너무 강하잖아, 노예들이. 노예만 먼저 보내야겠어. 그래도 안 죽어. 타임 좀 찍으면 쓸 것 같은데, 나도. 뭔데야, 그 안 죽냐? 누구냐? 적군 한 명. 이게 뭐냐? 아, 전혀 장군같이 안 생겼어. 내가 모르지만 약간 유명한 애인가 본데, 디자인이. 아, 병사 많이 죽었다. 걔 꿀병사인데. 얘네로 데려가죠. 갑시다. 아, 나 레벨업 했어? 내가? 올릴 거 없어. 아, 능지 너무 낮아. 비웅신이야.
지능이 너무 낮아. 병신 달리기 하죠. 이거 온다고? 내가 그렇게 쓰레기로 보여? 아, 아니 이 병사 차이가 나는데 너무하네. 너무 무시당하는데. 이거 좀 안되겠는걸. 무의병 주고 창병, 중창병, 노병. 아 얘는 안돼. 강궁병 됐다. 하루만 더 대기하면 딱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하루만 대기했다 가자. 아 대기할 필요가 없구나. 노예 팔면 되는구나. 노예가 아 꼭 이럴 때만 한 번에 나오더라. 나 시간 넉넉할 때 독한 놈들. 한꺼번에 팔면 안 되나? 한꺼번에 파는 기능 없냐? 왜 없는 거야? 야 돈 좀 봐. 어썸 가자. 아 포삼 7명 좋아. 몇 명이야 여기? 신도 590, 600종 되네. 노병, 척구병, 의병, 장궁병, 무장궁병, 협객. 아 좋아. 여기서 징집하고 싶은데 사기가 돌아갔나? 300종 논데. 부대 사기 하복 마이너스 5. 아직도 마이너스네. 어쩔 수가 없지. 아 얘 뭐야 왜 저래 쟤네. 이제 먹을 거 없어. 여기는 공장 세졌어 나름. 5가 위에 선전 보고 있다고? 아주 아주 숨도 못 쉬고 참았는구나. 이거 형이 먹고 객기 부려서 반란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나라 두 개 지금 적으면은. 어 물론 형형이 개처먹고 있긴 하네요. 당혹스럽네요. 나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버린 동료들이. 나 좀 내리게 해주면 안될까 농민아? 나를 막는거야. 아하!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나. 이거 야식이 있나 보군 마운드는. 다 잡았냐? 아 여기서 나오면서 왜 도시에서 안 나오는 거야? 두 마리 남았네? 예이. 감사.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유종아. 뒤지고 싶은 건가? 아, 왜 덤비는 거지? 내가 더 셀 텐데 분명히. 아, 왜 덤비는 거지? 1기토 하자고? 아 1기토 좋아요. 아 부채맨한테 힘을 보여줘야겠네요. 힘의 차이를. 저를 치사하게 스펙만 더럽게 세가지고 말이야. 힘의 차이를 보여줘야겠어. 결정 안하고 기다리면은 안오네? 아 제발 활 없어라 진짜. 지능 캐잖아. 활 없어야지. 비열한 남들. 어 누구냐 대체 근데. 누구야? 어 쟤야? 걸어서 오는 거 실합니까? 뭐냐 얘? 빨리 와. 와. 뭐야? 와 한 대 맞았으니까 올 거지?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아 몰라 가 쓸어버려. 어우야야야야야야. 어쭈 1기토 이겨서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조금 불안했거든요. 교환비 생각하고 나중까지 생각을 하면은
일기토를 한번 이겼기 때문에 개이득으로 이길 것 같네요. 아 너무 잘 풀리잖아 게임. 뭐야 아까 징징대다가 드래곤물만 찾았는데. 역시 한번 망해야지 잘 풀린다니까. 노드스런도 그렇거든요. 노드스런도 한번 말아먹어야지 잘 풀리거든요. 이거야 다 액땜 한거지. 마블이야말로 진정 인생사가 아닌지. 아 근데 반란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조조. 미쳤나봐. 너무 나한테 특혜를 많이 주는데? 솔직히 내가 이렇게 받을 정도로 침묵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조조랑 뭐 말도 별로 안 섞어본 데다가. 말을 하면 약간 침묵이 올라가는 게 있긴 한데 전쟁 후에 도와준다거나 하거나. 침묵도 별로야. 내가 거절을 많이 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많이 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나를 무슨 위나라의 수뇌부로 지금 치고 있어. 큰일 났어 이거. 어쩔 거야. 열심히 싸우고 있긴 하지. 동료 잃어도 막 다니면서 회수하고. 전쟁도 많이 안 꼈는데 다 털려가지고 중립한테도 한번 털렸고. 아니면은 공략에서 내가 그거 해서 미안해서 준 건가? 두 번이나 먹었으니까. 30명 나갔고 100명, 110명, 120명, 120명, 100. 됐네. 다음은 끝나네. 잡아도 조금 몇 명이 남을 것 같긴 한데. 아 뭐야 왜 이래? 시점 왜 이래? 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말 보고 있어. 아. 야 말리게이트 세워놓고 활쏘네 이제. 지능형이야. 이제 말을 써버리는 지능은 어쩔 수가 없다. AI의 한계구만. 아 좋아 좋아. 뭐야 50명이 남았어? 왜? 이렇게 많았어? 일기토를. 아 아까 유종이가 일기토 한게 아니었지. 그러니까 추가가 있는 거였네. 내가 눈치 못 채고 있었나봐. 빨리 와봐. 노예만 보내. 내 생각에서 노예선에서 정리 가능. 군기병 간다. 야, 다 가라, 다 가라. 군기병 갈 줄 몰랐다. 군기병 가는 건 약간 예상 외. 군기병을 먹이로 던져버렸잖아. 아, 유격병 뭐야? 어느 거 그랬어? 뭐야 아직도 못 잡았어. 뭐 이렇게 많이 죽어. 50명 잡는데 쓰레기들이. 쓰레기 놈들. 50명을 못 잡어. 안 되겠구만. 뭐야 아군이야 저기야. 50명을 못 잡어. 50명을 못 잡어. 나약한 것들. 가서 랜스 차징으로 죽여버려. 달랑말랑 달랑말랑. 아 왜 멈췄어. 아 언덕이었구나. 풀어주겠네. 침밀도 올려놔야지 내가 위험해도 날 살려주지. 야 너무 잘 나왔다. 뭐냐 얘. 뭔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많이 살리고 있는 거냐. 위험한 놈이었잖아. 와 너무 잘 나왔잖아. 강로병 어디서 주워왔어. 지방의 병. 와 너무 잘 나왔다 이번 거. 공기병까지 데려가야 되나? 향용 데려가는 거 오바지 좀. 공기병 있는데.
예이 가자. 바로 넘어가자. 시간 아깝다. 들리지 말고 보병 좀 올리자. 야, 공격 얼마만이야? 이번 거 겸 소화되고 아주 플러스가 줄지어 있구만. 신병 중창병 보병으로 중고병 경보병 무장공병 중보병 중장공사병 그냥 가자. 하천실병은 좋아. 아, 너무 유집이 별로 안 먹네 얘네들. 너무 황송하잖아. 오를 이쁘게 나왔는데 아주. 전사 말 걸고 기병을 올리지 말고 그냥 보병에서 올려버려도 될 것 같은데. 영웅 별로 안 센 것 같던데. 아, 너무 약하다.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약하냐? 약해. 하부가 아직도 마이너스네. 독한 놈들. 슬슬 과거를 잊고 털어버릴 때가 됐거늘. 덕한 남들. 아, 말이나 사야겠다. 데려가고. 캬, 지방 정예를 7명이나? 아, 군량 사야 되는데 뭐 한 거냐? 군량 가져가면 되는데 그냥. 방어구상인, 무기상인, 말상인, 활발의 영마. 어, 좋아요. 개꿀이죠. 물자가 왜 밑에 있냐? 세 번. 아, 동네 검치 먹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쉽게 먹어. 아! 전쟁 끝났다. 하, 자식 꿀 좀 빨라 그랬더니 고세 꺼내버렸어? 아, 참 이거 안 되겠구만. 중보병 좀 채워가야겠네요. 500이면 다 맞겠지? 어차피 2대1 교환을 할 거 아니야. 내가 수성인데 아무리 그래도 2대1 교환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너무 평지전에 가깝게 되긴 하는 것 같다. 잠깐만, 오나라랑 전쟁 중이었지? 아, 또 정신 안 차리다 또 갈 뻔했네. 아유, 뭐야, 오나라 왜 이렇게 쎄. 구석에 있는 찐딴 줄 알았는데. 아, 제발 진짜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우, 큰일 버렸네. 아이씨. 아, 이거 도망가야겠다. 어, 이거 아예 저기 싸우는 거 보니까 아예 도망가야겠다. 나 그냥 아예 도망가서 공방 짓고 와야겠는데. 지방기병 데려가고. 기병 많아지면 속도 빨라지죠. 뇌 없고요. 아예 합류하기 좋고 상대한테 멀어져 있고, 상대한테 멀어져 있는 것만으로 나는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 저 비양 한번 증집한 다음에 아예 올라가 버리자. 이각이 됐건 마등을 먹고 싶어. 마등을 또 올라가. 몰라. 상용 무관 서성. 서성 여기도 있냐 설마? 한중 한중 한중가 한중가 한중 있네? 왜 있냐? 하나만 하면 되는데 형양 거를 왜 데리고 있어? 지방정에 위신병. 위버는 중보병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보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강공병에 비해서. 보병 협객.
이쪽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저. 신이죠? 한수 가자. 한수 되겠지? 잘 되고요. 와, 이거 어떻게 여기다 다리를 지을 생각을 했어? 아무것도 없는데. 제정신인 거야? 야, 중국인데 그냥 뛰어가면 되잖아. 무공으로 뭐 초상비, 뭐 허공답보 이런 거 써서 가면 되잖아. 그냥 뭐 다리를 지어놨냐? 시간 아깝게. 마치 무공을 못 쓰는 것 마냥 겸손하다. 참 겸손한 중국 놀라워. 이게 뭐하는 곳이냐? 아, 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 못 들어가 여기? 왜? 이건 뭐야? 감옥? 너가 길마 아니야? 감옥 옥직이야? 길마 왔잖아. 뭐야 쟤는 그럼? 왜 저기 쟤는 뭐야? 아, 한수! 한수가 한수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아, 라임 좋구요. 어딨냐 한수? 한수 어딨어? 농소에 있어? 이 근처에 없다는 거지? 아, 너 농소 여기구나. 아, 병신. 한수다. 한수야. 야, 꺼져. 어디서 내 동료를 빼갈라 그래, 건방지게. 목이 붙어 돌아가는 걸 감사히 생각해. 야, 마등 나라 어디 갔어? 마등 땅 어디 갔어? 장하는 내가 했지. 장을 했을 거 아니야? 장 안 했어, 나? 아, 친밀도가 안 됐나? 아, 저기 있네. 아니네? 와, 이게 무슨 거지 같은 경우야? 뭔 놈의 맵이 이래? 아, 말 너무 느리다. 절름발이 막아. 좀 노세한 애가 낫겠는데. 저 건물이나 이 건물에 있겠지? 이 건물에 있겠다? 아, 들어갈 수가 없네? 저기 있을라나? 저놈 햇빛 때문에 볼 수가 없네. 여기 있나 보다. 임재란 무대에서 여기 있었던 것 같다. 쟤네. 그 녀석 말이야. 길마! 공방. 1,400원 준다고? 공방 3개분이잖아! 미친놈이네. 세상 물정 모르는구만. 가자. 여기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 개 같은 데는 안문이구나. 안문에 가야겠다, 다음에는. 엄청 뒤네. 애들 공략을 안 떠? 어, 뭐야? 뜰만 하잖아, 솔직히. 아, 하루만 더 때리면 딱이다. 배우고자. 배움이 부족하다. 음식 없죠? 군량 가져가면 되지, 이번에? 이번에야말로 군량. 드디어 군량 먹는다. 물자는 뭐죠? 쇠덩이 10개?
후련. 하우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뭐야, 시간 간 건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갔지? 아, 이번에 올라가니까 시간이 안 간 거다. 왜 올라간 거야, 그럼 두 마리는? 교육 때문에 올라간다, 그냥? 업에다 놓겠어. 여기다 놓자, 그냥. 업에, 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병사가 없는데? 바람 일으킬 거면 조금 더 필요한데? 조금이 아니라 200은 있어야겠네. 2,300은 있어야겠네. 요놈 뭐야. 와, 얘 뭐야. 160명밖에 없어? 이기는 거 아니냐? 야, 무슨 손견 혼자서 영웅을 셋을 데리고 있냐? 하지만 체력이 없군요. 한 따까리 해? 솔직히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야, 야, 딱 기다려. 요건 몰랐지, 요놈아. 일기도 한번 뜨자. 그렇지. 일기도 이기면 무조건 이긴다. 여기서 깃발, 여기서 깃발. 여기다, 저기다, 저기다. 깃발을 무슨 나무 사이에 숨겨놨어. 송견 이기면 돼. 송견밖에 없죠, 나랑 싸울러? 설마 활 쓰겠어? 수장인데? 활 없네. 검이랑 창이네. 아니, 활이 있네. 장궁 있네. 그것도 미친놈이. 안 찾은 거 맞으면 죽어나. 갈 뻔. 야, 뭐 한 방에 죽어? 쟤는 못 이기겠다. 쟤는 못 이기겠다, 솔직히 말해서. 쟤 일어나자마자 때리는데 나보다 리치도 길고, 내가 때리는 것보다 쟤가 내가 맞고 때려도 쟤가 더 빠를 것 같아. 저건 타이밍적으로 내가 못 잡을 것 같아, 그냥 아예. 그리고 저 녀석 내 생각에 방관 있거든요? 그럼 아예 못 잡아, 그냥 나보다 빠르면은. 나보다 길고 빠른 데다 방관 있으면 그냥 아예 못 잡아. 잘 방법이 없어. 저 정도 스펙인 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 아예 못 잡아, 그냥. 뭐 어떻게 뭐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 가면 죽어. 안 막아지고 나보다 빠르고 나보다 길고 그럼 넘어진 다음 연타 때려야 되는 건데 내 생각에 넘어진 다음 연타는 안 될 것 같다. 제 일어나는 속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뒤로 밀려나기만 해도 내가 죽는데. 가. 나 너무 밀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인간적으로? 내가 먼저 부딪혔으니까 어느정도 넌 개뿔 왜 이렇게 밀리냐. 동료들이 잘 잡아줄거라고 믿어. 노예들이 잘 해줄거라고 믿어. 이거 오나라라서 좀. 아야, 교환비 이득 보고 있네? 그렇지, 잡아. 뭐야, 너 적이야? 아니죠. 나 오나라 빼야겠네, 생각해보니까? 오나라 병사 있으면 망하네? 일단 손견을 치는 건 대박이다. 손견은 그냥 포로로 잡으면 되죠? 걔한테 치밀도 작업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돈 많이 줄 것 같아. 돈 있어야 돼. 야, 영주 4명 데리고 있는데 설마 4명 다 주냐? 그러면은 명예 3개 플러스 왕으로 먹는 건데 애초에 명예를 먹을 필요가 없고 다른 애들은 영중 아니니까 그냥 영웅이니까 준지는 모르겠지만. 야, 노예들 진짜로 싸우죠? 우리 내 노예들에 비해 적은 다 아웃돼 있어. 3명이 압도적인 차이. 제전 하겠는데 제전에서 송견 나오면 나 좀 힘든데. 관색 위험하다. 관세가
저걸 다 잡네. 저 상위 병종을. 어썸. 반대쪽 가야겠는구나. 야, 우리 많다. 야, 다 상위 병종만 나왔어. 미친 게임이야. 너무 양아친 거 아니냐. 아무리 왕이어도 그렇지. 야, 나 혼자서 갔다가는 그냥 씹어먹히겠는데. 역시 회남이 상남자죠. 혼자 겨드러가죠. 야, 쓸어 담는다. 쓸어 담어. 와, 이거 엄청나네. 얘네 형 라인업이 하나 급이 다르네. 병사 교환비 보기 전에 그냥 싸워야겠다. 다 잡았냐? 와, 이거 한 40 남나? 39, 7, 30 남네. 한 30. 빨리 쓸어버리고. 우리는 50. 야, 역시 기병이야. 얄짤 없거든. 얼마 남았어? 하나? 저 정도는 잡아야지. 둘! 둘 남았네. 하나. 속도 보니까 둘 다 기병이죠? 기병 합류하고 하나. 차징. 저걸 버텨? 와, 저거 모여있는 거. 야, 제법이야. 궁기병이라서 조금 턴을 했나 보구나. 그래서 안 부딪혔나 보네. 제법인걸. 조격해. 20명한테 치진 않겠지. 송견 어떻게 잡은 거지? 그 강한 애를? 어떻게 잡아요, 송견? 나 근데 상상도 안 가는데? 말로 부딪혀서, 아예 부딪혀서, 아예 가까이 몰려가지고 못 때리게 했나? 뭉쳐서? 아, 그럼 잡았겠구나. 관색이 너무 세졌겠지. 관색은 리치가 되니까. 1대1은 힘들 것 같은데? 왕급은? 강하네, 엄청. 거기다 장봉이라서 너무 아파. 장봉이 아닌가? 아, 뭐야, 내 생각에는 장병기로 100인데 글레이브인데 타격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 너무 데미지가 세서. 아니면 데미지로 떠서 그렇게 들어가는 건 너무 아픈데, 인간적으로. 나 방어력이 몇인데. 아, 탈출했다. 하나 구했고요. 야, 나 싫어했었어, 얘? 뭐야, 다른 세 명은? 애매한 애들 빼. 유격병 필요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야? 미쳤어? 야, 부족해. 20인이 부족해. 미친. 나 철 좀 팔아야겠다, 근데. 철 쓸 일 없을 것 같다. 다 팔아, 그냥. 미친 게임이잖아? 야,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이렇게 팔면은, 야, 이거, 2만원이요? 참나, 이거 너무하네. 너무 감사하잖아. 황송하다, 황송해, 그냥. 군량 내놔. 건냥, 좋아요. 가면 되나, 이제 그냥? 이득이 생각보다 본 게 없는데? 와, 팔고 가야겠다, 아예 그냥. 은근 많이 나왔네? 돈이야,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귀찮아도 팔고 가야겠다. 공방 안 건드린 게 있다는 걸 깨닫고 돈의 소중함을 아직 느끼고 있어. 그리고 수비병사 돌려야 되고. 내 걸로 돌아가나? 내가 반란 일으키면은? 내 영지인데? 아, 추나 아픈 거는 큰데? 우리 추나 아프면 안 되지. 힐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야, 5나라 병사 있나?
없다. 아, 좋아. 이거는 회복해야겠죠. 5가 너무 세니까 지금. 하북으로 타자. 이제 뭐 한 명 하나 정도면은 어떻게 컨트롤 되겠지 뭐. 사고. 얘는 내가 언제 저기 먹은 영진데도 아직까지 모병은 위로 안 돼. 영혼이 안 변하나 본데? 아, 마을 많은 건 좋은데 너무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진정. 낙평을 먹어야 진정이 들어오는구나. 동무. 아, 다 풀로 해주겠지? 세 개인데, 땅. 됐다, 딱이다. 그렇지. 궁병 가자. 야, 업에다 넣죠. 업에 있는 기병은 내가 나중에 뽑아 써야 되니까 업에다가 갖다 바치는 걸로. 16,000. 궁병 너무 많이 뺐으니까. 업은 궁병 자체보다도 그냥 잡병사였는데 너무 많이 뺐어. 3,700원. 야, 공방 돌아가면은 확 올라가겠지? 1,400짜리 공방이 있었는데? 건양 덕분에 음식 걱정도 없고? 내일 아침에 주부대 한번 갔다 가면 되겠네. 주부대 가기 전에 올리고. 중장, 강궁병. 야, 강궁 30. 꽂고. 잠깐만, 얘네 뭐야? 뭐야? 아, 저기도 한번 들렸다 와야겠는데? 너무 잘 나왔잖아. 뭔 일 있었던 거야? 아, 이거 올라가게 해줘. 그렇지. 야, 역시 한번 말아야지 좀 잘 된다니까. 팩트야. 한번 말아야지 정신 차리고 한다고. 잘 말렸어. 적절했어 아주 그냥. 이거 이번 거는 받지 말아야겠다. 건양. 건양 너무 많아가지고 사격관리가 안 될 것 같다. 아, 저 주부대가 너무 사기인데? 주부대는 진짜 비교도 안 되게 좋은데, 다른 거랑 비교하면은? 몇 명이야? 137. 딱 예쁘게 모을 만한 그거네. 어차피 오나라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안 되고. 하복 아직 1이네? 야, 이거 이 정도면은 오나라 때문에 손도 못 대겠다. 병 의병부터 농민부 데려가는 걸로. 저건 왜 농민이 들어오냐 이해가 안 되네. 많이 들어온다. 야, 아, 끝내주는구만. 와, 벌써 다 찼네? 뭐야, 의지된 거야? 뭐야? 얘 좀 위험한데? 얘 뭐였지? 얘 병종 기억 안 나는데 나? 아, 기병이다. 선빈가 보다. 빠르다. 아씨. 극혐. 가자. 극혐이야. 빨리 가. 빨리 가. 비슷하게 부딪히네. 약간 내가 손해긴 한데. 괜찮게 보이셨죠? 선비랑 싸울 때 이렇게 싸우면 꼴이지. 얘네 불편한 애들인데. 파인데 들어왔네 지금. 불쾌한 골짜기에 들어와있죠 지금.
아, 왜 이렇게 세 진짜. 뭐 내 거에 한 방에 안 죽어. 이게 얼마나 강력한 도끼인데.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양손무기인데. 아, 영주권 달라나? 막 영웅 주위 그러면은 새로운 거 줄라나? 막 그런 거 있나? 사용질 안 해봐서 모르겠네. 아, 강하다. 이 토끼 너무 강하다. 알맞게 빼먹는구만. 야, 이거 다 돌아다녔으면 얼마나 역겨웠을 텐데. 아, 추가 병사 극혐. 죽을 뻔 극혐. 너무 추가 많은 거 아니냐? 야, 우리가 더 손해봤다고? 야, 말도 안 돼. 그만 싸우자 얘들아. 우리 화해하자. 아이 자, 아 너무 역겨운데 이거.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도망칠 수 있다니. 끔찍하다. 아, 근데 그건 비슷하다. 되게 웃긴 게 이걸 비슷하게 가져올 수가 있구나. 나는 뭐 신병이 많아서 지금 이들 싸워버리면 위험하긴 한데. 우환이네. 그리고 선비가 아니라, 아 우환이라기보다는 남이, 아 목마병인데 뭐 우환이랑 똑같잖아. 솔직히 디자인도 그렇고 전투력도 그렇고. 다른 거야 약간? 이기겠는데? 노예들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폭발 싸움 하면은. 아니 노예가 노가가 산화하면서 지금 이 교환비를 끌고 온 건가? 약간 손해보는 교환비에서? 장기전 되니까 더 세다 우리가. 야! 딜도 나보다 몇 배는 더 세고 탱도 몇 배나 더 세서 체력이 많으니까 동료 그냥 세네? 뭐야 너? 마균이야? 마균이 살아있는 거야? 싸우고? 아 그만하자. 죽여버려. 30명에 맞서 싸울 90명이 있다고? 죽여 그럼. 아, 야, 공량으로 만족해. 어차피 나 이거 반란이랑 똑같, 어차피 이미 독립한 건 똑같거든요. 내 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반란이 느끼면은, 예, 붙여놓기만 하면은 그냥 내 땅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영주를 컨트롤하는 게 좀 힘들긴 합니다. 땅을 좀 많이 먹어둔 상태면은. 아, 그 배분, 아, 우리 쉬울 수도 있겠구나. 배분 잘해야지. 영주 잘 골라야지. 두세 명 골라놓고 다른 애한테 줘도 안 떨어지는 애를 좀 선별을 하거나, 하나에 몰빵 넣어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빼버리고 방출시켜버리고 충신들을 만들어서 내 나라를 구축을 해야지. 도시만 내가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을로 일단은 다 돌려둔 다음에 도시도 하나 정도는 줘야 되나? 병사를 생각을 하면은 하나 있다고 어떻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영주가 워낙 많은 게임이라 지금 이게. 야, 잘 쓸어 담는다. 근데 5에서 때려, 형형에서 때려, 이각에서 때려. 대체 완드린 데가 어디야? 하북도 이제 그거 돼버리는데. 이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바쁘지? 촉은 진짜 전쟁 너무 안 해가지고 내가 짜증나가지고 손절했는데? 왜 여긴 이렇게 바쁘냐? 어, 좋아. 자, 언제 잡을 거야? 이거 뭐한 짓이야? 공기병인가? 왜 저렇게 잘 도망가냐?
아, 저 안쪽으로 빠지는 극혐인데, 저거? 아유, 너무 극혐인데, 둘다 살았는데? 잡았다. 저거 잡겠지? 속도 보니까 떨어졌지, 지금 말해서? 예스! 숙련기병은 왜? 왜 들어가서 걔는? 한전이군 데려가는 건좀 오바다. 여기면 하북 데려가면 되는데, 그냥. 올. 추나 너무 갔는데? 추나 너무 갔는데?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추나? 여기서 비벼질 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저쪽 징집 안 했지. 절로 가자. 태고부터 안 했나? 위령우 평화, 이제 전쟁 없죠? 하북이랑 남으면 돼, 이제. 청어 먹으면 돼. 청어까지 만약 준다. 그럼 남피에서 무조건 할 거야. 솔직히 도시 3개는 말도 안 돼. 난 도시를 3개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 영주일 하면서. 진짜 3개 정복을 다할 때까지 헌신해도. 말도 안 돼, 이거는. 이 모드의 특징인지 뭔지 몰라도. 그 정도로 주면 헌신한다. 그 정도로 나한테 매겨준다? 헌신한다, 그냥. 조조 정복기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썸네일 안 바뀌는 거죠? 썸네일에 조조랑 하우돈이 계속 떠 있는 거죠? 이 가게 또? 이거 좀 안전하거든요? 이강 내려온 루트가 여기랑 다르기 때문에 난 안전하게 그냥 꿀빨이죠? 뭔가 야한 말한거 같은데 아닙니다. 아, 이거 너무 이득이. 하복 그냥 올려버리면 돼. 되냐? 업좀더 올리자. 업에서 좀 필요할 것 같다. 너무 싸, 이거 5원이야, 그냥. 30명을 넣어도 150원이야. 아, 좀 많구나. 아, 많군요. 아, 몰라. 강도. 아, 지방병사 데려가는 거 너무 좀 그런데 귀찮은데. 이각에 자금 넣어야 되나? 좀 쓸어버려라. 어우. 어우. 얼마 남았어? 8명? 오늘 기쁜 마음으로 방종하겠는데? 너무 잘 풀렸잖아. 사실 공략 하나 모은 게 단데. 아, 잘 풀렸어. 안정적이야, 아주 그냥. 나중에 애매하게 먹는 것보다 낫지. 공병이 그냥 나와버렸네, 아예. 친밀도 높으면 지들 멋들어서 짜증나. 나는 내가 정하고 싶은 게 있고, 솔직히 하루만 지나면 티어 다 올라가는데. 내 목적을 그냥 쌍그리 무시하고 그냥 나와버리잖아. 혐의야. 너무 침도 높은 걸? 개뜬금없이. 가라. 아, 근데 공략 주는 건 상상도 못했다. 이거 운이 좀 따라줘야겠는데. 다음에도 이거 먹으려면은 내가 할수 있는 한도가 좀 낮은데.
그리고 무조건 나는 노예 7명을 끼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나는 전투가 안 된다. 그냥 동료를 뭐 영주로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영주 된 동료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일개 무인으로 끌고 다니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 네, 너무 유동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영주랑 침묵질 하면서 해야겠어. 두 명. 아, 허리 아파. 이제도 허리 아프구나. 됐다, 이 정도 되겠다. 어디 보자. 이제 공략에 넣어야지. 2만. 야, 2만. 노병, 중장 공병, 궁병. 몇 명이야? 384, 385? 아, 잘 풀렸다 이거. 잘 넣어놨다. 이게 못 알았게 됐냐? 내가 이 곡을 이용해서 전쟁을 걸 거라면, 반란을 걸 거라면은 이 곡은 이용하기엔 너무 어려운데. 얘네들 때문에 선비부정 너무 강해. 물론 바다 위에 싸웠기 때문에 이기겠지만 선비부족이 너무 쎄. 쟤는 이용해서 내가 저기 왔다갔다 하면 싸우기엔 너무 힘들어. 병사 넣어놓으려고 넣어놓은 다음에 다른데 땅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선비한테 죽겠어. 저걸 이기려면은 좀 성장한 다음 해야겠다. 오한도 그렇고 하강도비랑 수적이 많은 저기 우리 그 위쪽으로 빠져서 초기 됐건 여포가 됐건 향행이 됐건 그쪽으로 먹은 다음에 영주들을 좀 거느려서 내가 이동할 루트를 좀 잡아놔야겠어. 영주들을 이제 체크포인트 마인드맵처럼 이어나가서 병사를 옮기면 되니까. 아, 게임 너무 헬이네. 중립 센게 여기서 이제 크게 들어오네. 초반엔 진짜 개이득이었는데 해적보다 훨씬 이득을 많이 주니까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부터 시계 들어오네. 좋아. 아, 왜 다 공병이야? 아, 미친놈들. 들어가, 뭐해? 되게 세다. 야, 저렇게 녹아버리네? 강 아니었으면 진짜 개똥 쌌겠는데? 다 궁기병이거든요. 야, 궁기병 저렇게 녹여버릴 정도면 엄청 센 건데 이게 더 밀리고 있는 것 같다? 아, 노예가 있어서 무조건 이겨. 좋아. 얼마 죽었어? 엄청 많이 죽었는데? 앨범 죽었구나. 생각보다 많이 안 죽었네? 이제 숙련도가 300이 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하죠? 상승해도 크게 안 늘어서 체감이 좀 낮죠. 크게 늘긴 하겠지만. 와, 마균 업했어? 야, 끝도 없이 업한다.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더 생기네. 이가 무기술 하나. 야, 민첩 왜 이렇게 빨라 얘? 그거 찍자 그냥. 근데 세네. 돌아가자. 와, 조합 괜찮다. 그냥 실전으로 써도 되겠어. 기병, 궁병을 이제 어그로 잘 끌어주네. 뭐. 기병들이 400. 병사 많이 줄었네요.
합병 매.. 아 여기서 그냥 하자. 아 야, 됐다 야, 여기서 하자. 이제 위나라를 좀 보충을 해서. 아 불안한데 이제 슬슬. 아 이거 하북을 모아둔 게 위나라 반란 일으켜서 사용하려고 모아둔 건데. 뭐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하북을 모아둔 게 그런 이유에서 모아둔 건데 어째 자꾸 줘버리니까 내가 반란을 못 일으켜. 야 진짜 신세계 정치법이야. 반란을 원하는 자한테 영지를 내려서 반란을 못하게 만들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영지를 반란 세력한테 영지를 내려서 반란을 못하게 만들어. 행복해서. 원수를 기쁘게 만들어서. 아 이건 아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위도 궁병으로 할 거야. 돌아갈래 이제. 중장 궁병. 궁병. 어 돈이 막 들었다. 이거 지금쯤 한번 가서 공방 때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됐다 그냥 가자. 900까지 채우게 되네. 귀엽고. 아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아 너무하네 얘네들. 이렇게 안 들어온다고? 너무 진지했나? 피가 말랐나? 중국인데? 끝없는 물량이야말로 중국의 그 대표 주자 아니야. 와, 10명 나왔어. 아, 침묵. 좋은 침묵. 침묵의 순기능. 와, 15짜리? 나 지금 얼마 있지? 아 없네 식량 지금. 딱이네. 권량 줘봐. 10개. 또 되냐? 안 되죠? 나가면 되죠? 왕이 레벨업? 깔끔하게 딱 나오겠는데 이거. 왕이도 진짜 세네. 타이머 10일밖에 안 되겠네 지금. 근데 궁병, 중장 궁병, 강궁병 20일. 너 아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넣어놔. 어 이거를 기본으로 이제 안 들어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야 저 정도면 솔직히 방어 다 되지. 성에 저 정도 넣다니. 고바였나? 이제 방종할 시간이네요. 아까 이 2시간 25분 한 것보다 지금 2시간 한 게 훨씬 이득인 것 같다. 하나 굳혀놨고요. 하, 너무 한 거 없어 보여 이렇게 보면 또.
다음에 무조건 내 생각에 하북이 오긴 할 거거든요. 땅을 너무 많이 뺏긴데다가 계속 지금 왔기 때문에 다음에 청아를 먹고 그 다음 뭐죠? 일단은 뭐 성이 하나 없는 만큼 병사 젠도 좀 적을 겁니다.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적은 거 맞냐? 왜 이렇게 많냐? 위험한 거 같은데 땅이 많으면 영주가 많이 쏟아져 오기 때문에 저쪽으로 공략에 넣어놔. 좋았어. 진짜 많다. 다음 여기서 가죠. 수고하셨고요. 딱 11시네요. 그럼 11시 좀 전에 켰기 때문에 10분 전에 전화의 그 끔찍한 똥을 어느 정도 해결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뿅!